자,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 전 대표이시고 지금 현 시사타파이신 우리 최충수 이정원 대표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늘 주말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죠? 집안에서 발 동동 구르고 애타는 마음 같이 모여 우리 시민들이 함께 검찰에 폭력에 대해서 국민 저항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오셨을 겁니다. 윤석열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을 뽑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윤석열이가 5년짜리 권력을 주고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권력이죠. 지금 윤석열은 권력을 잡자마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라 그랬더니 폭력을 쓰고 있죠. 폭력을 쓰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저항권이 발동돼야 되겠죠. 우리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이 그리고 대법원이 이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가 법조타운이라고 부르죠. 저는 여기는 범죄의 소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사건을 조작하고 사건을 마음대로 판결하고 본인들이 신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잘못된 범죄의 소굴을 경찰이 지켜주고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썩어빠져도 사법부라도 살아있어서 검찰의 조작된 사건 보면 압니다. 곽상도가 50억을 받아도 무죄로 때리는 사법부, 김건희의 주가 조작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검찰, 이런 더 큰 범죄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범죄죠. 근데 우리는 그 범죄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고만 강요받고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성남 FC 불기소 처분이 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서 다시 기소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범죄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우리는 범죄 집단을 키워왔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범죄 집단 국민의 손으로 이제는 처단해야 되겠죠. 한때 저희는 좋은 검찰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좋은 검찰은 없습니다. 다만 눈치 보는 검찰만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검찰이라는 조치가 없어요.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실의 경호처예요. 그 전에 검찰은 여야 눈치를 보면서 나름 정치적 균형감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조직이에요. 지금 정치적 균형감이 있습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이재명 당대표를 영장 청구를 하고 체포영장으로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그러고 아무리 정치를 모른다 그래도 검찰이 이제는 대통령실의 경호처가 돼서 제1위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검찰당. 그래서 총선에 개입해서 이 불리한 총선 전국에서 이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재명을 날리면 민주당은 분열된다. 이제는 하다 못해 검찰이 총선 지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국민으로서 보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만 얘기하고 그 선거를 자기네 입맛대로 없는 제도 만들고 있는 제도를 무마시키고 검찰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저 좋은 건물에 이 비싼 땅에 검찰에게 월급 주고 권력 주고 저 범죄 행위로 저희가 언제까지 용납할 것입니까? 너무 늦었죠? 늦었지만 2019년 서초항쟁도 200명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주차돼 있는 차에 타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의 한가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국민이고 애가 있고 자식이 있고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빵빵대거라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들리신다 그러면 곽상도의 50억이 정당한 것인가 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면서 침묵해야 되는지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개혁의 시작은 수사권 뺏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검찰은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기소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거예요. 양심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검찰 출신들은 무조건 불기소를 하는 거예요. 죄 없는 간첩 조작에서 사형시키고 힘없는 자들 잡아놓고 인간이 양심이 있다 그러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검찰개혁의 시작은 판사와 검사를 인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양심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정치권 대 검찰이 싸움이 되면 안 돼요. 이제는 대국민 저항운동으로 검찰과 시민이 싸워서 우리도 잡아가라고 외치는 당당한 국민이 됩시다. 지금은 시작이 미미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을 인간을 만드는 그 끝은 분명히 이 정권의 말로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세요. 당당한 국민이 돼야지 내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선배님들이 피 흘리고 성취하신 이 민주주의 국가, 제가 어른이 되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뭐가 막혔습니까? 검찰은 이제 정권까지 잡았어요. 군사정부보다 더 심한 검찰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법기술자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저지르면서 정적을 제거하고, 그 희생양이 누굽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죠.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가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대목군이 아니라 이 추운 겨울에 이 길바닥에 나와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남들은 우습게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빵빵 들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외침이 저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민주주의 광장에서 피를 흘린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선배님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민주주의를 만끽하고 누리면서 피를 흘렸던 5.18을 폄하하고 그 열사들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됐죠. 상식이 통하는 사회, 윤석열이가 늘 공정과 정의를 외쳤습니다. 이제는 지도 부끄러운지 공정과 정의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수립되는 것은 김건희가 구속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라. 대한민국의 정의는 김건희 수사와 김건희 구속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명백해졌죠. 힘없는 야당 대표 잡아다가 체포영장 청구하는 거, 이게 공정과 정의고 상식이 아니라는 거는 이젠 다 알지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초 항쟁을 이끌었던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 전 대표, 우리 개총수다운 발언, 괜히 100만 200만이 서초동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